이집트의 테베 사원과 거대한 카낙 사원을 연결하는 이 거리는 최근에 발견된 가장 큰 유적의 하나입니다. 고대 이집트 왕국의 가장 큰 사원으로서 3000년이나 묵은 이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로 알려져 왔습니다. 룩서 사원에서 3.2km 떨어진 길목에 있는 한 스핑크스의 거리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300여 명이 넘는 인부들은 30세기 동안이나 쌓였던 약 18m나 되는 먼지와 부스러기들을 운반하고 있습니다. 이에 신들과 왕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 기념물이 오늘날의 후세를 위해서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.